2023년 11월 11일 토트넘 호스퍼는 원정 경기에서 울버햄튼 원더러스에게 1-2로 역전패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패배였고 특히 후반 추가 시간에 두 골 차로 패의 충격을 안겼다. 이 경기에 대한 영국 현지 언론의 평가는 매우 엇갈렸습니다. 울버햄튼의 승리를 주목하는 언론은 레미나, 사라비아, 토티 고메스를 칭찬하며 토트넘 선수 대부분을 무능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리뷰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에릭 다이어의 리뷰이다. 다이어는 선발 출전에 전체 경기를 펼쳤으나 후반 추가 시간 레미나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는 등 수비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현지 영국 언론은 다이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영국의 유명 신문 데일리스타는 다이어 출에 대해 그날 경기에서 다이어가 팀의 수비를 지휘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스카이 스포츠 역시 다이어에게 6점을 주면서 다이어가 팀 수비에 안정감을 가져다 줬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언론 평가는 매우 의심스럽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이어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 실수를 몇 차례 저질렀는데 특히 후반 추가 시간 레미나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는 등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게다가 다이어는 공격적인 상황에서 그다지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동료들의 공격을 이끄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론에서는 그를 매우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데일리스타는 손흥민에게 6점을 주고 손흥민이 팀의 공격을 이끌었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카이 스포츠도 손흥민에게 5점을 안겨주며 손흥민이 그날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이어의 평가에 비해 손흥민의 평가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팀의 유일한 골을 터뜨리는 동시에 팀의 공격을 주도하며 여러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다. 또한 손흥민도 수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팀에 공헌했다. 결과적으로 영국 현지 언론의 리뷰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토트넘의 폼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진단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이어는 과대평가, 손흥민은 과소평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이어가 과대평가되고 손흥민이 과소평가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이어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전 수비수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다이어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핵심 수비수이자 2018년 FIFA 월드컵 우승에 일조한 선수로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다이어에 대한 평가를 너무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영국 현지 언론은 종종 한국 선수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이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편견 때문에 손흥민의 활약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이날 경기에서 다이어도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손흥민도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다이어의 과대평가, 손흥민의 저평가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트넘이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활약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팀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